안녕하세요. 맹그로브 시티에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된 미니언입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이번에 맹그로브 시티 동대문점에서 새롭게 오픈을 해서 아티스트 한 명으로 이 방을 전시하게 됐는데요. 또 다른 사람으로 아니면 저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인생을 꾸리고 그곳에서 펼쳐졌던 나의 꿈, 그런 희망들 이 모든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또 참고로 저는 트랜스젠더고요. 트렁크라는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이고요. 지금은 미니바 한남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. 아무튼 그래요. 그리고 12년 전에 미스 인터내셔널 긴 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. 뾰로로. 그럼 제 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 느꼈던 것이, 저 어렸을 때 조그만한 방에서 저의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재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뤄내고 있는 저의 삶을 표현을 했는데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방의 BGM이거든요. 저는 이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면서 살았어요. 할머니와 함께 마돈나 콘서트를 보고 이 두 여자가 저한테 큰 영감을 줬어요. 완전 미친 여자와 완전 클래식한 할머니의 콜라보레이션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돌체앤가바나 코르셋 드레스, 유명한 컬렉션이죠.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컬렉션이죠. 그 컬렉션을 여자가 돼서 정말 저는 진짜 아름다운 드레스들 많이 입고 싶었거든요. 디자이너 드레스들. 그래서 이 옷이 저의 트랜스젠더 트랜지션의 불씨를 만들어준 저의 가장 큰 아카이브고요. 이쪽으로 보시면 톰포드의 이런 드레스도 저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, 미스 인터내셔널 팀에서 입었던 이 발망 드레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중고 명품샵 같지만 트랜스젠더 한민이가 그 인생을 내가 골랐고, 뭐가 되고 싶었어요? 저는 여자가 되고 싶었고, 그래서 그 아이의 히스토리가 담긴 옷장이에요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그 잡지가 첫 창간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보그 잡지를 보면서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, 사실 생각해보면 나중에 지나보니까 난 디자이너 안 하고 싶은 거야. 사실 디자이너가 날 옷 만들어줘야지. 제가 아기 때 모습이에요. 저 애프터 트렁크에서 첫 나왔던 저 팬티 모델. 이거는 트렁크에서 입었던 저의 코스튬 중 하나고요. 메이크업 도구들,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가장 저답게 표현해봤어요. 미스 인터내셔널 팀에 입었던 제 드레스예요. 영광스러운 드레스. 미스 인터내셔널 팀 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 360도가 바뀌었거든요. 야망의 드레스, 야망이 가득 찼던 드레스고요. 지금 이 BGM으로 미소라벨 나는데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진짜 내 방 같아요. 앙들김 드레스가 저 미니안의 마지막 파이널이에요. 이 드레스를 입는 상징성, 앙드레김이 주는 그런 판타지, 퓨어함, 그 고혹적, 이걸 우리나라에서 못 입죠. 이거를 입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. 이거를 입고 갈 수 있는 문화도 없고, 내가 만들고 있고, 내가 만들 거예요. Maybe. 만들 거예요. 당연히. It's not maybe. 제 친구 권철아가 저 생일 선물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려주거든요. 이 포트레이가, 이 포트레이 너무 아름답죠. 나의 화장실 한번 섞고 있어요. 정말 미니바 같다. 아무튼 제 방을 간단하게 소개를 못했네요.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, 오셔서 많은 감동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동?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